안녕하세요.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올해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3년 뒤인 1948년에 건국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나이는 72세입니다. 그 사이에 참 우리나라 놀라운 경제 발전을 했죠. 60년대에는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보다도 못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12위의 경제 중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2050년이면 대한민국이 102살이 되고 앞으로 30년 후입니다.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거 또 걱정나게 하는 이야기들 너무 많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가 우리 산업이 침몰한다. 특히 정부가 너무나 친노조 반기업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국가재정 진짜 걱정됩니다. 너무 정부가 지금 퍼주기로 하고 재정을 적자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붕괴. 이게 우리 주력산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자랑스럽게는 철강, 조선, 뭐 기계산업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분석에 의하면은 스마트전자, 시스템 반도체 등 13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2013년에는 1.1년이었는데 15년에 0.9년, 2017년에 0.7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아마 이 뒤집혔을지도 모르죠. 이거 굉장히 그 우울한 소식이죠. 철강 산업은 중국제 철강 제품이 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001년도에는 2.7%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철강 국내 시장에 뭐 삐집고 들어오지 못했는데 2017년에는 20%를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우리 철강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철강 산업도 이러다 또 중국한테 먹히는 게 아니냐. 조선산업 참 걱정 많죠. 조선산업 2010년부터 중국한테 일이 뺏겼습니다. 조선. 참 옛날에 우리가 조선대국이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중국 시장 점유율이 2013년에는 20%였어요. 근데 현재는 겨우 1%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중국에 추월당하고 우리 경제가 그 우리 산업이 몰락하지 않은가 하고 그 걱정이 앞서죠. 참에서 짜증나는 일 많습니다. 예, 코로나 참 우리 힘든데 왜 또 올해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또 올해는 이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을 해갖고 집 가진 사람도 짜증나고 안 가진 사람도 짜증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여러분 가슴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연 한국 사람은 중국에 추월당해갖고 2050년, 30년 후 몰락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전혀 노입니다. 전혀 한국 그 산업 문제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뭐 유튜브 오늘 방송하는 건 며칠 준비해서 한 게 아니고 저는 평생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해왔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을 때는 정부 관료로서 산업 파트하고 무역 파트, 통상 파트에서 제가 일을 해봤습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그 다음에 제가 제 경험을, 관료에서 경험을 해갖고 산업정책론에는 책을 썼습니다. 박영사에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국가 간의 산업 경쟁력이 어떻게 변하고 어느 나라가 산업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하나 이런 거를 제가 다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저희 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왜 우리나라가 2050년대도 꼬떡없이 절대 중국한테 추월한다고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산업을 괜찮은 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 산업 구조는 아주 좋습니다. 쉽게 아마 전천후 산업 구조입니다. 전 세계에서 구산업과 신산업 두 개 다 가진 나라는 여섯 나라밖에 없습니다. 구산업은 가장 대표적인 게 철강 산업이죠. Steel is national power. 철강은 국력의 힘이다. 왜냐면 철강 산업에 있으면 뭐 조선공업, 기계공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철강, 자동차, 구산업 갖고 있죠. 단단하게
조선공업, 그 다음에 신산업은 소위 말하는 정보화시대 반도체 IT 산업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따져보세요. 두 신산업, 구산업 다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 차이나, 재팬, 저머니, 프랑스, 다섯 나라밖에 없어요. 영국 구산업 없습니다. 이태리 구산업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아주 좋죠. 그리고 흔히 이렇게 경제가 내부의 균열이나 외부 충격에서 펑 쓰러지는 나라 많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나 그리스 같은 나라 모노컬처형 산업구조를 가졌어요. 모노컬처형 산업구조는 나쁜 겁니다. 어느 나라 경제가 특정한 자원이나 특정한 서비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전적으로 석유에 의존했다가 국제 석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라가 뱅크럽 도산했고요. 그리스는 제가 가봤는데 그리스는 관광하고 해운을 먹고 삽니다. 그리스가 올리브 나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올리브를 가공하는 제대로 된 가공 공장이 없을 정도로 제조업 기반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천후 산업 구조를 가지면 온갖 산업을 다 해보잖아요. 국민경제학은 제가 제 책에 썼습니다만 National Industrial Capacity, 저는 이제 국가 산업 역량이 이 경제의 뭐 곳곳에 쌓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가, 지난 50년 동안 기업 경영을 하던 기업가들, 우리 근로자들, 모든 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그 다음에 연구 인력, 엔지니어한테 엄청나게 50년 동안 각 분야에서 노하우와 러닝 바이 도잉, 학습에 의한 효과가 쌓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 힘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GM코리아의 사장하고 한번 점심을 먹은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코리안 카 디자이너 이제 어메이징. 한국의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어메이징. 아주 훌륭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자꾸 중국에 추월당하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사양산업 부분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부분에서 중국한테 이렇게 추월당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정확히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모델을요. 어느 나라 그 산업은 처음에 이제 유치산업, 즉 빨간색으로 수평으로 쓴 거니 국제 경쟁력 라인이고 노란색이 이제 산업이 움직이는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 라인입니다. 유치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항공산업이죠. 근데 일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 국제산업이에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경쟁력을 잊어버리면 사양산업이거든요. 뭐 옛날에 신발산업, 섬유산업, 지금 막 중국에 도전받는 사람들인데 과거에는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인들이 야 사양산업 그러면 이거 완전히 중국에 던져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형적인 게 자전거 산업이죠. 오래됐지만 자전거 산업 포기했잖아요. 이건 사양산업이야. 도저히 이거는 뭐 우리가 할 가치도 없고 저부가치 산업이라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자전거 20만원짜리 자전거 있지만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자전거도 있습니다. 요새. 그래갖고 정부가 뒤늦게 이게 잘못된 걸 깨닫고 자전거 산업을 다시 육성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 사이에 쭉 자전거 산업에 종사하던 기술자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서투르게 섣불리 사양산업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절대로 중국이 우리 사양산업 부분, 우리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에서 우리를 추격해 오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산업 내 특화 전략을 우리가 쓰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산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급 매독되가는 벤츠서부터 이거는 고급차죠. 그 다음에 중형차 시장은 뭐 소나타 그레인저, 소형차 시장은 뭐 1,100대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산업은 이게 동일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산업에는 하이엔드 세그멘트, 그러니까 고부가치 제품을 맹기는 세그멘트가 있고 미드엔드, 중간 정도, 로우엔드, 저부가가치를 맹기는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공업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배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유조선, 그 다음에 이제 뭐 컨테이너선, LNG선 아닙니까? 유조선이 전형적인 로우엔드, 저부가가치 선박입니다. 이게 한 척이 뭐 크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한 척이 한 3천만 불 내지
4천만 불 정도 드는 거죠. 초보가치. 그다음에 중고는 컨테이너설입니다. 한 6천만 불. 근데 문제는 하이엔드 쪽에 있는 조선공업이죠. 고부가치 선박이죠. LNG선입니다. 이거 한 척에 2억 불입니다. 2억 불. 그러니까 LNG선을 한 척 수주해갖고 건조하면은 유조선 6척, 7척 수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의 조선공업의 도전을 받으면서 저 부가가치 유조선은 중국에 완전 내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고부가가치인 하이엔드 선박은 LNG선인데 전 세계 LNG선의 90%를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조선공업이 아무리 사양산업이라도 이 고부가치 선박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중국에 밀리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산업 내 특화 전략이라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보세요. 우리 가전하면 가전 끝났다. 뭐 냉장고, 테레비 이제 뭐 중간에 다 맥힌다. 싸구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TV를 맹길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있는 오븐을 맹길고, 그 다음에 큐브 냉장고를 맹길고, 그냥 가전이 아니고 IT 기술이 접박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접박되면 이게 저부가치 제품이 아니고 고부가치 제품으로 하면 가전산업에서도 싸구려는 중국한테 내주고 우리는 하이엔드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태적 국제분업입니다. 이게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이 뭐냐면 산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유치산업, 국제산업, 사양산업을 제가 인더스트리 라이프 사이클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는데 기술 측면에서 보면 신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이 있고 신기술 산업이 있고 성숙기술을 이용하는 산업이 있고 범용기술 산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기업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요새 뭐 연구소나 교수들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각 산업에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서 중국과 격차가 점점 좁혀지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기업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안 교수님, 이건 이제 중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따라올 때 그럼 대한민국은 낮잠 자고 있나요? 중국이 초월하게? 이렇다면 국제분업은 동태적이라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은 동태적. 중국이 이렇게 따라올 때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면 결코 중국이 우리를 추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 얘기 들으면 그냥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저도 이게 이걸 심층분석해서 몰랐는데 의외로 신산업으로 기업이 활발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 5G, 정보통신 장비 산업, 자동차 배터리 산업이죠. 보시죠. 캐딜락 전기차가 우리 LG 화학과 저 달고 댕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성그룹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해갖고 엄청나게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이미지 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니가 비즈니스 다 망가졌습니다. 카메라하고 이제 몇 개 남았는데, 그 소니 카메라 견디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미지 센스가 소니 기술이 아주 발달했거든요. 근데 이 소니의 겨우 남은 하나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도 삼성전자가 빠르게 다가갔고 벌써 이미지 센서 산업에서 소니하고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4대 기업과 일본 4대 기업을 서로 비교했습니다. 경영 성과를.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일본은 도요타 자동차, 도시바, 패나소닉, 그 다음에 이제 소니를 비교했는데 일본 기업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4대 기업은 잘하고 있죠. 왜 그런가를 봤더니 우리 그 4대 기업은 끊임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산업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그 바이오 쪽으로 나가고 SK도 SK 이노베이션 그래갖고 바이오 이런 쪽으로 나가고 LG는 LG 준비한 게 자동차 배터리 산업 LG 화학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이오 산업 하면 참 우리가 여태까지는 한국 그 이 기업 수준이 굉장히 영세하다고 느꼈는데 한미 약품이 얀센에서 퇴짜받은 신약 기술을 1조에 수출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2분기 영업이익이 1,818억 원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어떤 일정 과정에 올라가서 국제적으로 그 도약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대한민국 희망을 이야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70년대나 80년대나 하드워킹,
열심히 일하는 노동 생산력이 높은 인적 자원을 가진 나라가 유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Knowledge based economy, 지식 기반 경제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창조적인 인적 자원, 크리에이티브 휴먼 캐피탈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앞장섭니다. 많은 학자들은 창조적인 인적 자원은 절대로 독재 국가나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민족인 사회에서 창조적인 인적분해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창조적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가는 저 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폰 한 대가 600불에 미국 시장에서 팔렸는데 애플이 270불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술력을 가지고 부품과 소재를 그 생산하는 한국, 독일이 180불 먹습니다. 팍스콘이 있습니까? 중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인데 그 팍스콘의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중국의 노동자들과 팍스콘이 가진 거는 6.54불입니다. 아마 중국 노동자들의 손에 들어가는 한 2, 3불밖에 안 될 거예요. 이 노표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중국의 추월을 따돌리고 어떻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80불을 먹고 있지만 우리가 창조적인 인적 자원을 많이 양성하면 애플처럼 그 270불 정도의 많은 부가가치를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그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 구글을 갔거든요. 몇 년 전에 구글을 갔더니 저게 무슨 일사불란한 그 회사가 아닙니다. 이름도 캠퍼스라고 그러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사무실 속까지 끌고 가고 개 끌고 다니더라고. 개를 자기 사무실에 가도 되고 저 근무 시간인데 배구장에서 배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구글에 있는 분하고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목표는 different,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크리에이티브 휴먼 캐피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100명의 직원 중에서 95명이 뭐 이렇게 있더라도 5명만 크리에이티브 휴먼 캐피탈이 좋은 아이디어를 짜놓으면 구글은 먹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문화상품 수출국이죠. 뭐 K-POP, K-드라마, K-뷰티 이런 거 다 이 크리에이티브 휴먼 캐피탈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중국 14억 인구지만 우리 어떤 방탄 그 소년단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 문화상품을 쓸 줄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우수한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2010년에 우리가 조선공업의 1위를 중국한테 뺏겼거든요. 근데 2018년 이후에 우리가 조선공업 1위 자리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카타르에서 LNG선 100척을 수리했어요. 100척을. 그 예년 같았으면 이번에 한 반은 중국한테 뺏겼을 텐데 왜 우리나라를 떠나갔던 외국의 선주들이 우리나라 조선공업으로 다시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이제 외국 선주들하고 얘기 들으면 야, 싼 게 비슷하다. 야, 중국이 LNG 단가가 한 뭐 10% 20% 싸고 중국 갔더니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는 고장나고 서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 됩니다. 2억 불짜리 배가 일주일 서보십시오. 고장나고 수리하려면 한 달 걸리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얘기는 고객 감동입니다. 우리 조선공업에 종사한 분들이 바짝 그렇게 이 단결을 해가지고 이제 배를 맹기려면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주들이 와서 설계 변경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간 과정에 와갖고 야, 선장실을 좀 크게 해줘. 화물 칸을 이렇게 좀 바꿔줘. 이렇게 오후 한 서너 시쯤 이렇게 조선소 와서 우리 엔지니어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주는 그 조선소 근처에 호텔에서 잡니다. 그 잠은 아, 내가 말한 게 한 3일이나 4일 후에 이제 바뀐 설계도면을 갖고 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 조선소에 맡기면 그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오라 이렇게 호텔 1층 식당 내려가면 한국 엔지니어 몇 명이서 설계도면 바뀐 게 딱 갖고 앉아있답니다. 이거는 고객 만족이 아니고 고객 감동입니다. 그 듣자마자 퇴근해서 텔레비 보고 있는 엔지니어 친구들하고 소주 먹고 엔지니어 야 빨리 와 야, 밤새도록 작업했나로 막 몰려와서 밤새도록 작업해갖고 선주가 이야기한 설계 도면 변경을 맹기로 갖고 그 다음 날 갔다 주는 겁니다.
코리아다. 코리아가 최고다. 중국 싸인 게 비지떡이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 조선소에 맡기면 뭐 한 2년 걸리는 거 우리나라 1년 만에 확 빨리 배 잘 맹길고. 이게 우리나라가 아무리 중국이 싼 값으로 쳐들어와도 따라와도 우리나라를 초월할 수 없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알지만 세계 모든 항공사가 적자를 나는데 대한항공 흑자 내지 않습니까? 아시아나도 흑자고요. 한국 사람들 참 머리 좋고 캔두 스피릿 정신이 있습니다. 저 이 승객 그 칸을 화물 칸으로 바꿔갖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흑자 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국내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치기 전에 참 우리가 스페셜 땡스 차이나라고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특히 시주성한테 고맙다는 얘기 해드리겠어요. 중국이 요새 엄청나게 자충수를 누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잖아요. 디커플링. 아, 그러면 좀 미국하고 이렇게 협상해갖고 이제 이렇게 미국을 구슬려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냥 미국한테 맞으면서 야, 우리는 국가주도형 성장 전략 중국 기업한테 보조금 팍팍 주는 거 그 다음에 애국심에 호소해갖고 내수 위주로 위기를 타파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봐 이거 엄청난 자충수죠. 뭐 하웨이가 애국심에 호소해갖고 뭐 중국 시장 점유율이 팍 높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가부작이 하웨이, 샤오미 이런 그 중국산 그 스마트폰의 그 시장 점유율이 85%로 팍 올라갔습니다. 중국이 저러면 저럴수록 국제사회에서 점점점 고립됩니다. 서구 기업이 갈수록 중국 제품을 구매 안 하려고 그러고 중국 기업과 협력 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벌써 나타납니다. 두 번째, 중국 정부가 미국이 저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국 기업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미국 시장에 팔려고 그러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인도에서 그 샤오미가 21% 시장을 점유했고 1위였는데 이번에 삼성한테 뺏겼어요. 간단합니다. 인도하고 중국과 국경 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소비자들이 열받은 겁니다. 점점점 중국 제품을 외면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산업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보조금 줘갖고 CATL하고 이렇게 BYD를 육성했는데 이게 지금 서구의 그 선진 자동차 회사들이 다 외면했어요. 아우디, 폭스바겐, 뭐 BMW, 르노 이런 캐딜락 이런 회사들이 중국산 자동차 배터리 썼다가 미국이 무슨 봉쇄하고 문제가 되니까 다 외면하고 한국산 LG 화학거나 삼성 그다음에 SK 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뭐 나타나는 그 현상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봉쇄를 디커플링을 계속하는 한 중국 기업이 과거 20년 동안 우리 한국 기업을 추격해온 속도를 절대로 못합니다. 중국 기업의 이 성장 속도, 중국 산업의 성장 속도는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겨우 서바이브하거나 이렇게 되고 우리는 얼마든지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적인 요인이나 국제적인 요인을 볼 때는 한국 경제, 한국 산업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군대 말하면 근무증 이상 뭡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할 게 전혀 없느냐? 하나 있죠.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예요. 청와대하고 뭐 여기도 하는 거 보면 요새 그 국가 재정을 막 굉장히 그 허술하게 막 퍼주기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재정의 앞날 2050년, 30년 보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